불자론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이어서요. 밤낮으로 여섯 대의 천상의 만다라가 비오듯이 내리느니라 저 국토의 중생들은 늘 새벽마다 각자 바구니에 온갖 미묘한 꽃을 가득 담아 타방세계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곧 시삭대에 본래 국토로 돌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경행하느니라. 여기서요. 지금 아미타 세계는 뭐냐면은 계속 천상의 음악이 흘러요.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불법을 믿고 삼보를 믿고 삼보를 호지하고 삼보를 법을 전하고 행하는 자는 이와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천상의 음악을 올리고 천상의 꽃비를 내린다고. 내가 법이 있으면 여가 극락이라니까요. 없으면 지옥이죠. 아, 여기 예토죠. 내가 법이 있으면 부처님 진리가 있고 부처님이 믿어지면 뭐요? 여가 극락세계라니까요. 근데 세상 더럽죠. 헬지옥이란 말도 하죠. 왜 너희들이 생각이 거꾸로 돼 있다니까. 욕심은 뭡니까? 배 밖에 나왔는데 네 주제 파악은 하나도 안 한다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걸 뭘 안 하고 있는지, 예? 배워야 될 걸 뭘 뭐 안 배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모질한지는 전혀 채우지 않는다니까요. 뭐 지옥이죠. 생지옥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죠. 청춘을 불살해야죠. 지금 답 없잖아요. 젊은 청년들. 집값이 10년 만에 한 거의 더블이 가는데 세 더블, 네 더블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3, 40년, 4, 50년 거 다 올려놨다니까. 뭘 여러분 몇십 년 벌어갖고 집을 사. 여러분이 10년은 불살래야 돼요. 어느 길이든지. 내 인생 청춘을 불살라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를 불살라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청춘을 불살르면 답이 나왔는데 지금 인생 자체를 다 불살라버려야 답이 나와요. 응? 지금 이렇게 고도화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뭡니까? 드물어요. 근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중소기업도. 그 길없지. 실력 없으니까. 지금 실력 있는 사람은 너무 없어갖고 발을 동동 굴러요. 모든 기업체가. 실제요. 대기업은 원대로 다 주니까 가지만.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소수야. 대학은 나와도. 걔네들 다 답 없어요. 나 안 쓰면 손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안 길러놨잖아요. 그러면 길 안 열려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라한테, 부모한테, 세상한테 답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문제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늘길이 열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학교 탓, 부모 탓, 뭐 친구 탓, 뭐 나라 탓, 뭐 정치 탓, 뭐 사회 탓 했다. 그거는 인생, 내 인생 여기서 끝. 종 쳐라. 지옥으로 가라. 그런 시절이 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내 탓인 세대가 왔어요. 내 탓임을 가자 자각한 청년은 미래가 탄탄대로 만수무강이지만 네 탓인 사람은 영원히 이 순간부터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법 하나 가지면 세상 살 길이 넉넉히 열렸더라고. 제가 젊어서 뭐 공부나 하기 싫다 그러면은 뭐 벽지고 뭐 도배고 뭐 벽돌이고 뭐 그거 쎄빠지게 그냥 몇 년 해갖고 좀 기술 익혀갖고 한 10년 하면 저 자식 부모 먹여 살리고 차 사는 거 집 사는 거 아무 일 없더만. 어? 뭐 2, 30만 원은 기본이고 어? 기본이 돼.
그냥 뭐 딥모드 해도 뭐 돈 10만 원은 그냥 허드렛 슬슬 놀매도 10만 원 그냥 칼같이 5시 50분에 4시 50분에 퇴근하고 막 환상적이더라고. 말어 밑에 가서 그러면 그거 배워갖고 하지 목숨 걸고 배우겠더라고 아주 그냥 생명 딱 던져버리고 1년 동안은 내가 돈 하나도 안 받을 테니 나 다 알켜달라고 하면서 밥 사고 다니. 뭐 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뭘 못합니까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허드렛 일이라는 허드렛 일을 다 해버려. 그럼 갑부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자 사는 건 아주 새발이 피더라니까. 내 인생 더러운 일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끝나더라고 3년 5년 하면. 그걸 안 하려니까 이제 천년 만년 답이 없는 거예요. 제발요. 우리는 너나 나나 저도 이 세상 탓하면서 많이 온 사람 중에 하나지만 결코 백해 무익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요. 이 세상에 악 중에 악 딱 하나만 알아면 원망이에요.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 살생하고 도덕적 은행하고보다 백천배로 악한 게 원망이더라고. 영으로 진리로 보면 확실해요. 살생한 사람 도덕적 사망한 사람 참회하면 답이 있는데 원망한 사람은 참회해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모든 것이 내 업이기 때문에. 살도 몸 분노 탐욕 애욕이지만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부처님 눈에다가 송곳 꽂는 거라니까. 원망은 부처님 가슴에 못 박는 거라고. 우리는 이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는 거 하나만 없어져도 이 대한민국은 바로 즉시 불국토로 아미타국 제국으로 변해요. 얼마나 속으로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주야 욕시로 이렇게 내가 때때마다 다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 법을 염하고 부처님 승을 염하면 만다라와 계속 꽃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러고 저 국토의 중생들은 새벽마다 각자 바구니에 온갖 미묘한 꽃을 가득 담아 자 새벽 딱 일어나면 말이죠. 이 아미타국의 모든 오신 그런 수행자 그 인연 중생들은 꽃바구니에 미미한 꽃을 가득 담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담는 게 아니고 요만큼 담는 게 아니에요. 가득 담는다고. 잘 생각하라고. 미묘한 꽃,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미묘한 이런 꽃들이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우리 대구 노보살님이 나한테 스님 세상에 이런 꽃 보세요 하면서 뭐 사람 형상, 동물 형상, 무슨 형상, 꽃 종류를 수십 종류를 메카트를 보냈는데 이야 세상 천재 이런 꽃도 있나 내가 그러면서 내가 저기 지금 카톡에 들어와 있어요. 하여 미묘한 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꽃들이 온갖 새 종류의 모습이 꽃들이 꽉 내가 지금 여기 보여줄 수가 없는데 보내왔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내가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보시라고. 정말 미묘하더라고요. 앵무새 모양, 뭐 꾀꼬리 모양, 꽃인데 그냥 보면 새인데요. 꽃이에요.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꽃들이 쫙 피었다는 거. 그런 꽃들을 그득 담아갖고 꾹꾹 채워서 담아서 타방세계라는 건 뭐냐면 서방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서방이면 오른쪽도 서방이에요. 왼쪽이 동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방이라는 건 시방세계입니다. 여러분 항상 불교에는 십방이라 안 하고 시방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열십자를 안 쓰고 그냥 시자만 써서 시방세계를 하잖아요. 그게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간방 있잖아요. 사이사이. 팔방이잖아요. 상하. 그래서 시방이라요. 그래서 내가 쓴 자리에서 덕일 쓴 요 자리에서 뭡니까? 시방세계 불보살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꽃을 가득 담아서 미묘한 거서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세계 사람들은 뭐요? 새벽마다 미묘한 꽃을 가득 담아서 공양한다. 왜 여러분들 뭐요? 아침마다 꽃 공양 올리세요. 꽃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 때면 사는데 여러분 생각 가지가지 꽃을 동쪽으로 무량하 계시는 불보살님에게 내가 이 꽃 공양 올립니다.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간방으로 상방으로 하방으로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로 가득 마음으로 신법이니까 사기치는 게 아니고 꿈가라는 게 아니고 신법이니까 마음법으로 내 부처님 가피로 믿음으로 일체의 좋은 꽃을 담아서 부처님께 올리고 삼배를 올리면 여러분 뭐요? 극락세계 중생이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극락세계 사는 거예요. 매일 시방세계 불보살님에게 꽃공양을 올리시든지 향공양을 올리시든지 등공양을 올리시든지 예? 미공양을 올리시든지 과일공양을 올리시든지 불전공양을 올리시든지 올리라고 육법공양으로. 그게 좋아요. 내가 수방농사를 진다. 제가 법으로 진리로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에게 이 거룩한 최고 달고 맛있는 큰 수박을 다 한 바구니씩 공양 올립니다. 참외농사, 꽃농사, 내가 사업하는 사람, 내가 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장사하시는 분, 똑같이 정치를 하는 분, 경제를 하는 분, 판사든 의사든 어떤 직종이든지 내가 이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서 부처님의 꽃구경을 바치고 불심으로 이 모든 일을 나는 오직 위하는 마음으로 그 중생을 살리는 마음으로 불심으로 일하겠나이다고 공양을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요? 극락 그 사람이 극락국도 사람이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아미타경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만 딱 잡아서 하라고 죽을 때까지 하라고 매일같이 스님 뭐 매일 꽃 사다가 뭐 저기 3일 만에 부도나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성심으로 진리로 내가 세상에 좋은 꽃을 생각하세요. 상념으로 이것을 그렇게 동방에 남방에 서방에 북방에 간방에 상방하방에 공양 올립니다 하고 저를 삼배하면 꽃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을 드시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매일같이 꽃 공양은 왜 올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공경의 뜻이 있지만 꽃과 향으로서 항상 공양을 올리는데 꽃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인연이야.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내가 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재난과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기꺼이 참고 이 믿음으로 부처님 말씀 따라서 반드시 깨달아서 성불하겠다는 서원이야. 우리 연꽃이 그 찐흙탕에서 온갖 뭐 더럽고 흐린 거 다 들어와도 청정하게 그걸 다 빨아들여서 빨간 꽃, 흰 꽃, 이렇게 분홍 꽃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아무리 시비 걸고 내 등에 칼을 아무리 꽂고 내 앞에 태클을 아무리 걸고 누가 시비를 걸고 이래도 내가 다 오직 자비형으로 인욕으로 내 길 끝까지 가서 내가 성불하겠나라고 하는 삶을 연꽃에 비유한 거야. 이 세상에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왼수지간처럼 살아서 고통이 한 강물처럼 온 사람 한둘도 아니고 천지만지고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인연 때문에 그런 인연 여러분 한둘이냐고. 그냥 둘 중에 하나요. 사실은 전부 다지. 그렇게 살아요.
어차피 이 사바세계 내가 왔을 때는 치고 박아요. 이 답이 딱 이거야. 너는 찍어라. 나는 간다. 나는 준다. 나는 용서한다. 난 이렇게 가는 것이 영꽃이야. 그 일일이 대응한다. 그러면 교도소 가야지. 못한다니까. 이 세상 일이 이 꽃을 바치는 게 수행의 99.99%가 뭐예요? 그냥 제가 단언할게요. 인육이에요. 내가 일을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을 누구든지 내가 이루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요. 능력도 아니요. 실력도 아니요. 재능도 아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조건도 아니요. 참는 거 하나로 내 끝까지 한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저 인생에도 요거 하나만 유념하고 가요. 내가 끝까지 못하면은 난 못, 끝까지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백천배 이루어진다. 저는 보고 가요. 내가 진짜. 근데 못 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로 변해요. 수행의 99.9999%가 순도 99%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되는 이유가요. 절대 참지 않아요. 분내요. 화딱지 내고 분내고 짜증 내고 딱 성질 내요. 그거로서 인생 끝이에요. 여기다 이유 대지 마세요. 뭐 상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치는데 그 사람이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니까. 신앙에는 그거 의미 없다니까. 그거 알았으면 됐지. 신앙은 이유가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그러는데 부모가 그러는데 자식이 그러는데 이웃이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 할 짓 하는 거라니까. 칼 들으면 그 사람은 칼 들을 한 뿐이고 여러분 주먹질을 하면 주먹을 그 사람 그 사람 할 짓 한 거지. 나는 칼이면 칼을 받으면 돼. 주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연꽃으로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세상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대. 그래서 믿음 갖는 거지. 뭐 세상에 그거 다 받아들여지면 내가 도인이고 내가 부처인데 그걸 뭘 닦아요, 여러분, 수행을. 안 됩니다. 세상 마음으로 어떤 세상이 하늘 아래 지구에 온 태중으로 온 인간은요. 한 사람도 그게 안 돼요. 한 사람도. 생이지지로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오신 분은 되지만 나머지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보시고 지계고 뭐 정진이고 선정이고 지혜고 다 필요 없어요. 딱 참는 거 하나가 몸통이 딱 돼갖고 완전히 푯대를 꽂아놓지 못하면 여러분 백전백패. 내가 죽을 때 하나만 딱 하라면은 오로지 참는 거 그것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래요. 이렇게 타방세계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10만억 부처님한테 여러분들은 100천만억 부처님한테 공양하라고 떳다불로 복을 더 받아야 되니까 100천만억 무량 무슨 무변한 한량없는 부처님께 이 공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만 시작해도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완전히 바뀌죠. 내가 말하는 건 진심으로 여기에는 바람이나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지 그런 거는 안 받아요. 내 마음이 순수하고 청정하게 진심으로 감사로 했을 때만 이렇다는 거지. 그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조건 없이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말로 풀어. 그럼 부처님 받아 그거를. 말을 이게 하면은 내가 말을 하면 시방에 무량 무슨 무명 불보살이 들어. 어디에 있으니까? 내 혀에 있으니까. 부처님 어디 계셔? 내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듣지. 부처님 여러분 내한테 있다는 걸 여러분 못 믿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안에 부처님이 증명하시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부처님. 내 눈에도 코에도 오장육부에도 피부에도 손톱에 발톱에도 항상 계시는 부처님.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시아의 본사인 부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덕일 법사가 이 법을 통해서 중생을 위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 팍 해버리죠. 이루어져요. 내 먹고 쓰는 건 안 이루어지는데요. 넌 먹고 쓰게 하는 건 100% 10,000%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거를 알았죠. 남을 위한 거는 제가 말하면 다 돼요. 나를 위한 건 부처님은 얄짤없어요. 안 들어줘요. 나를 위한 건 시절이는 따라서 필요하면 줘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많고 적음도 없고 잃고 얻음도 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양하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경양, 공양시방, 무량불법성을 하잖아요. 예불 할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응? 우리가 이 사랑의 향기, 선정의 향기, 지혜의 향기, 예? 깨달음의 향기, 중생을 이태하는 향기, 이런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살행의 향기. 곧 식사 때가 돼서 돌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여기 뭐 먹을까요? 뭐 소고기, 닭고기, 뭐 쌀밥, 뭐 미역국, 뭐 소고기국 이런 거 먹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극락세계는 염식이에요. 상식, 생각으로 먹는 거죠. 원대로. 천공이죠. 하늘의 공양을 받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딱 벗어서 뭡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윤이 나고 빛이 나죠. 염식.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내가 과일을,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가 내 입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응?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수박 맛을 느끼고 맛있고 배불르고 쌀을 쌀밥 먹고 싶다. 쌀밥이 그대로 생각하면 먹어지는 거야. 그대로 배부른 거야. 우리는 백날 생각해 소용없지. 먹어야 되지. 왜? 업이 두꺼워갖고 먹어 넣어야 돼. 입으로. 초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업을 타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으면 죽어요. 음식을 안 먹으면. 근데 천상 이렇게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뭡니까? 먹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식사를 절대 과음, 과식, 과로 내 몸에 고기 종류를 철저히 줄이세요. 몸의 병은 여러분 거의 다 육식과 과식이에요. 거의.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내가 의학적인 상식은 전마기 때 말하고 싶지 않고 상식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많은 걸 듣고 내가 체험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식이 결코 좋지 않단 말이에요. 소식을 소량 조금씩 가끔가다 먹는 건 모르겠는데 있는 대로 먹잖아요. 몇 인분씩 끝난다니까요. 몸이 다 박살난다고요. 우리 몸은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다니까. 우리 몸은 소식으로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7, 8분만 먹는데 나도 그걸 잘 못하는데 탐욕이 있어서 가능하면 노력하는데 7, 8분만 먹는다. 절대 고통 안 오죠. 육신의 고통. 다 오버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행한다는 거예요. 딱 아침에 봐보세요. 먼저 시방세 불보사한테 꽃공양 딱 해요. 그 다음에 식사해요. 그 다음에 경행이에요. 순서가 뭐예요? 밥만 먹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행한다니까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장사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농사짓고 부처님 말씀대로 부부사랑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자식사랑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부모사랑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형제사랑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원수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이야. 뭐 가볍게 포행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저는 생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아침 끝났으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은 법을 전해서 여러분을 정신을 농사 짓는 거고요. 마음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불심을 하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보살로서 내가 이 빵을 하나 팔든 내가 옥수수를 하나 팔든 그렇게 농사 짓고 파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뻥튀기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양심대로 그대로 하면 뭡니까? 극락세계예요. 불심으로. 내가 빵 팔으면 빵 안 먹는 사람 손해다라는 생각으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만 내가 위에서 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도 보살행이 되는 거지만 내가 내 욕심을 얘기해서 하면 내가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서 하는 것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본이 뭔가를. 내가 손해보고 하는 거는 뭐 열받으니까 하든지 뭐 안 되니까 한다든지 뭐 다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심으로 했을 때는 남겨도 그게 덕이 쌓는 거지만 내가 이익을 남겨도 충분히. 내 욕심으로 하는 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덕을 잃는 거라니까요. 항상 여러분 개념을 정확히 하란 말이에요. 컨셉을. 이걸 잘못 잡아놓으면 내가 뭐 그렇게 이익 보지도 않고 뭐 내가 뭐 손해보고 줄 때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낭중에. 실제는 덕 제로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음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덕 있으면 중심을 보지 내가 뭐 먹는지 뭐 입는지 그걸 뭐 알아봅니까? 할 일 없이. 그거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그대로 밥을 받는다니까요. 악행을 했으면 고통을 받는 거고요. 선공공자 쓰면은 행복을 받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부처님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한마디를 하고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시방세 불보살님 그거를 뭡니까? 찰나에 다 알고 다 본단 말이에요. 금강에 나오잖아요. 실지실견한다고. 부처님이 저하고 멀리 있으면 못 알아듣죠. 물론 천인통이 천안통이 열렸으니까 듣겠지만 우리 중생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못 듣잖아요. 부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는 보살들이면 경행이에요. 무서운 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러 각자의 임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 극락세계에도 장사, 이런 말 한다고 또 누가 시비 걸라. 걸으세요. 뭐, 극락세에서 장사러 갈 사람 장사러 가고, 농사 지을 사람 농사 지으러 가고, 사업할 사람 사업하러 간다고요. 극락세계도. 근데 뭐예요? 말씀대로 한다고요. 오직 불심으로 한다고요. 탐진치를 하나도 안 한다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고요. 쌀 한 포기를 심더라도, 벼 한 포기를 핀더라도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옷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욕심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는데 누군가 이 옷을 입고 뭐예요? 행복하고 병났고 해탈하라고 옷을 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이익은 뭡니까? 내가 살고 더 큰, 더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뿐이라고. 그 그대로가 보살행이라고. 사리불아,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장을. 자, 보세요. 극락세계는 뭐예요? 간단해요. 극락세계는 모든 게 공덕으로 된 세계가 극락이에요. 어? 내 몸도, 눈도, 코도, 입도, 오장부도, 피부도, 살도, 손톱도, 발톱도 다 내 공덕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덕을 쌓아서. 여러분 가정도 오로지 공덕으로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거죠.
영으로 부인 남편은 부인을 섬기고 순종해주고 다 뜻을 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덕이 쌓이잖아요. 덕이 쌓이잖아요. 부인은 남편한테 덕을 쌓고 남편은 부인한테 덕을 쌓잖아요. 덕을 쌓으라고 그러면 극락이라고 집안이. 자식이 부모한테 뭡니까?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악행한 부모든 선행한 내가 자식이니까 그냥 내가 효도해 준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편하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필요한 대로 공급해드리고. 그래서 덕이 쌓인단 말이에요. 집이. 에이씨. 엄마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집안은 이 집은 뭐요? 지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야 자식아 뭐 인연 끊어. 지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인연 끊기를 뭘 끊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덕을 쌓아주란 말이에요. 사랑해주란 말이에요. 진리로. 지혜롭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잔뜩 길러갖고 씨 스님 되고 목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돼갖고 나라 망치고 신도 망치고 다 망치지 말고 제발. 네 욕심대로 너희들 다 학교 길러놓고 내 욕심, 뱃속부터 내 욕심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다 가르쳐놓고 내 욕심 끝까지 골수까지 심어놓고 뭐되니 뭐되니 사기치지 말고 덕상가 하나도 없으니까 덕상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리만 높지 배운 것만 많지 가진 것 많지 덕상가 하나도 없잖아.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근데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극락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극락 세계가 뭐냐? 덕을 쌓다니까. 나를 위해서는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는다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먹고 있고 숨쉬는 거라니까. 이 보살은 걸 하려니까. 개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덕을 안 쌓아주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망하죠. 끊어지죠. 폐륜가가 되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덕을 쌓으면 자손이 창성하죠. 선대가 다 극락에 나고 천상에 나고. 이거를 그러니까 위정자는 백성들에게 덕을 못 쌓고 백성들은 위정자에게 덕을 못 쌓고 우리 이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덕을 못 쌓고 여러분 스님은 신도들한테 덕을 못 쌓고 신도들은 스님한테 덕을 못 쌓고 이런 관계로 지금 불신이 팽배하죠. 서로 덕을 쌓아줘야 되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 장엄이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의 씨앗은요. 다 그냥 현상적으로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남북통일이 왜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썩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썩은 가정에서 나온 위정자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또 썩는다니까요. 안에서 센 거 밖에서 센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불법이 왜 흥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심과 원력이 있는 자식을 못 기르니까 가정에서 신심이 다 없다니까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있는데 아주 드물죠. 그런 집에서 여러분 스님이 나옵니까?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망하죠. 해보세요 한번. 가정에서 안 된다니까. 가정에서 덕이 없다니까요. 가정에서 덕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법사도 스님도 안 나와요. 가정에서 덕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도 판사도 검사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위정자들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나오면 썩었어요.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이기심으로 완전히 무장했다니까요. 소위 인류대학이라는 거로, 인류학교라는 거로 완전히 무장해서 스펙으로 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데 여기에 몰인을 했다니까요. 아무 답이 없는데 올인한다고요. 망했죠. 길 없어요. 과학기술은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인류의 영성 발전에는 제로예요.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덕이 없는가를 보세요. 부부끼리도 덕이 없는 사람이 천지고요. 부모 자식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덕 없는 사람은 천지지 않습니까? 신도끼리도 덕이 없고 스님과 신도 간에 덕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덕이 없어요. 서로 마음이라도 정말 향을 하나 꽂더라도 처보살 참 고맙네, 감사하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발심할 스님이 저러는데 내가 이렇게 서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시끄러워요? 공덕이 없어요. 상대한테 덕을 안 싸준다고요. 집안이 왜 시끄러워요? 덕이 없어요. 부모자식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덕을 안 싼다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뭐 그리 복잡합니까? 못난 자식한테 내 인생을 안 바쳐준다고요. 못난 부모한테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효를 못한다고요. 열받아서. 못난 남편, 못난 마누라한테 절대로 덕을 못 사준단 말이에요. 잘나지 않으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이 이 세상에 영원히 답이 없는 거예요. 잘 내가 여러분 못난 사람한테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줘야 돼요. 부족한 사람한테 내 모든 사랑을 다 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은 극락으로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는 게 번다고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맨날 천지만지 사람 때려주겠네 누구 때려주겠네 엄마 때려주겠네 아들 때려주겠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여러분? 미쳤으니까 환장했지. 아주 야구광식을 해버려. 그냥 다 포뛰고 차뛰고 너 죽고 나 살기 끝장 하니까 각자 도상 해보자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니까 어떻게 되나 하나도 안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인생 내 인생 재산은 어디에다 다 회양한다는 게 돼 있고 내 인생 어떻게 내 마음 어떻게 쓰는 거 딱 표대 끊어놓고 갑니까? 되는 대로 살잖아요. 욕심대로 그냥 인생 그만 사세요. 아무 덕 없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덕 쌓고 복 짓는다는 결정을 하고 사세요. 불자들은 내 오늘 하루 덕 쌓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내 조상과 내 인생과 내 자손이 결정됐고 이 나라가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극락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로 생각하는데 불심으로 덕을 쌓은 게 극락 아닙니까? 모든 게 공덕으로 된 세계가 극락 아닙니까? 덕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또 사리보라 저국대에는 늘 갖가지 미묘한 여러 빛깔의 새들이 있나니 백각공작 앵무 사리 사리새 가릉빈과 공명주 등과 같은 온갖 새들이 밤낮 여섯으로 때 평안하고 단아하고 단아한 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가 오군 오리억 칠보리문 팔정두 등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나니 극락국대는 갖가지 기묘한 빛, 여러 빛깔의 새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가서 뭐 들어가서 한번 새 한번 보세요. 기묘하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우리 양산절에도 아주 묘한 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어쨌든 묘한 새가 있더라고요. 요만한 새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백학, 공작, 앵무, 사리새, 바릉빈과 이게 뭐냐면 밤낮으로
이게 쉬도 않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뭐 하냐면 평안하고 단아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평안하고 단아한 소리로 내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전부 법문이라는 거야. 다 법문이래. 팔정도, 육바라밀, 사념처, 오정근, 오력, 칠보리본, 어? 사막. 이게 전부 법문이래. 여러분, 새소리 지적인 소리가, 여러분, 저 오늘 저 깨꼬리가 팔정도 하네. 저 까치가, 까마귀가 오근, 오력 법문하네. 이렇게 듣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안 듣죠? 여러분이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게 새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문으로 들려요.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잖아요. 내가 법이 있으면 법으로 들리고요. 똥이 있으면 똥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틀어졌죠? 그럼 여러분 인생 틀어진 거예요. 이게 바르죠? 여러분 인생은 이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주 단순 명료하다니까. 근데 내 마음이 틀었는지 바른지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어깨 힘쓰는 사람들이 네 말 틀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맞아 죽어요. 바로 칼 날라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된 줄 전혀 모릅니다. 나부터. 누구만 아는 줄 아세요? 법이 있는 사람만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세상 사람은 권력 있고 돈 있고 지식 있으면 그 사람이 바른 줄 알지. 하나도 안 바르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말하기,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도 안 바릅니다. 자기가 바른지 안 바른지 아는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왼수대요. 세 번만 말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왜?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한다니까 다. 여러분이 법문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부인으로서 훌륭한 부인이고 엄마가 남 부인이라고 생각했죠. 법문 딱 들어보세요. 사람 아니라니까요. 법문 딱 3일만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된 줄 알지. 법이 들어오기 전에 뭡니까? 내가 뭐 서방한테 잘못했어. 애한테 잘못했어. 시댁 살림 잘못 살았어. 내가 도둑질했어. 욕을 했어. 이러면 대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법문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악한 여자라는 걸 딱 알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뭐 도둑질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도둑놈보다 뭐요? 더 도둑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왜 알아요? 법문을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법문 안 들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소리가 뭘 법문 소리로 들릴 때까지만 사세요. 그럼 성불입니다. 그럼 이 새들이 뭐에 낭주에 나오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화신이에요. 여러분이 날아가는 기러기 뭐 참새 뭐 꽁 뭐 이런 게 여러분 부처님 화신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육안으로 보잖아요. 법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못 듣죠. 내 법이 없으니까. 극락세계가 별거예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속에 뼛속에 골수에 생기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 생각한 걸 말하고 말한 것을 행하면 극락인데, 우리는 세상에 내 좋은 소리, 내 칭찬한 소리, 내 귀에 부드러운 소리만 좋고 그 나머지 소리는 듣기 싫잖아. 어? 너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기분 더럽잖아, 하루 종일. 세 번 말하면 내가 이거랑 내가 끝을 봐야 되나, 뭐 내가 그러잖아. 우리는 그걸 법으로 못 듣는다니까요.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 자기 세 번만 나쁜 소리 하면 딱 잘라버려요. 왜?
자기가 오르니까. 거기는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새소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물소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람소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난하는 소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를 멸시하고 능멸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을 때 세상은 극락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 감사합니다.